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소식 2시간 동안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인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선 주자로서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 기자들이 상당히 큰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행사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기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는 겁니다. 마이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권 도전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사실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이번 뵙기로 그때 더 깊은 얘기는 나눌 상황이 아니어서 못했습니다. 입장을 하는 내용을 나누자고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찾아간 곳은 어딜까요? 국회 기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공직에 있을 때 국회에 여러 차례 왔습니다만은 오늘 이 소통관을 와서 보니까 한국 정치의 그 생생한 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지켜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또 정치의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언론에서 많이 채워주시고 이 나라 민주주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 이제 정치에 그 첫 발을 디뎠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들에게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90도 요즘 말로는 폴더 인사죠. 허리를 깊게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각 언론사마다 기자실이 있거든요. 그곳을 다 돌았다고 합니다. 한 50분에 걸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충청권의 한 언론사를 찾아가서 한 이야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600년가량 500년 넘게 사셨으니까 전에서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 때 이제 학교 다닌다고 예. 공주로 받고 하니까 예. 뭐 저희 피는 뭐 예. 충남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집안이 거기서 500년 이상 살았으니 예.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자실을 찾아서 기자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마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죠. 그 자리에서 서서 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어제는 방송 끝나기 전에 그 영상이 들어오질 않았는데요. 저희가 한번 들어봤더니 이것 역시 기자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직접 연락을 받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라면서 이 기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들어볼까요? 전화를 그냥 주시지 말고 꼭 필요하면 문자를 좀 남겨주세요.
그럼 내가 우리 대변인하고 협의해서 직접 저 드릴 수 있는 거나 하고. 미안해요. 그럼 너무 안 들어가지고. 앞으로 잘 가세요. 내가 나를 부탁해요. 그래요? 이쪽 앞으로. 그래요? 우리 지혜 형제라고 합니다. 네네. 네. 내가 이거 저... 자, 이제는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오늘 첫 대선주자로서 일정을 시작하는데 국회 기자실을 찾았다. 기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일정은 패턴이에요. 그냥 출마 선언하고 기자들한테 인사하고 이것은 그냥 전형적인 그러한 패턴인데 저는 어제 하신 말씀이 좀 실수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어떤 있어요. 얘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화 지금 그냥 주시지 말아라. 기자들한테 당신 나한테 전화하지 마. 이거 기자들이 좀 기분 나쁠 것 같고 꼭 필요하면 문자를 좀 남겨달라. 문자 엄청나게 남겨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대변이라고 협의해서 직접 드릴 수 있는 건 주겠다. 그러는데 만약 문자를 했는데 답을 안 줘요. 대변인한테 엄청나게 항의할 겁니다. 아니, 그럼 내가 얘기한 거는 필요한 거 아니냐? 뭐 후보랑 협의했냐? 이런 식으로 많이 항의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안 하실 말씀을 괜히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요? 혹시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자는 아닌데 아니요. 그냥 저희는 이야기는 해나가면서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전화를 저도 전화번호는 알고 있는데 전화를 받은 적은 없어요. 네. 예. 문자 남겨달라고 하셨는데.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첫 일정으로 기자들과 만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총장님, 여보세요. 아,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갑자기 전화를 드려서 뭐 전화를 받은 것 같긴 한데 이건 뭐 원래 예의는 아니지만 저희가 전화를 직접 주시지 말라는 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한번 해봤던 것이고요. 앞으로는 또 아마 오늘 언론사 인터뷰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터뷰도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예고해도 되는지 제가 좀 더 확인을 한 다음에 예고를 해도 되는지 아시죠 뭐. 예. 오늘 SBS 8시 뉴스에 네. 윤석열 전 총장과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예. 예. 오늘 저녁에 SBS 8시 뉴스랑 인터뷰하시죠? 아, 8시 뉴스예요? 예예예. 예, 예. 8시 네. 뉴스랑 인터뷰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총장님. 아, 김현건 의원이고. 예. 예예예. 예, 예. 총장님, 그 바쁘실 예. 테니까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네. 네네. 어제 이제 기자회견 통해서 대선 출마 선언하셨는데 네. 오늘 어제 기자회견 끝나고 내가 대답을 잘한 것 같다 아쉽다 어떤 편이십니까? 전화, 아니 전화 한 번만 해주실래요? 내 전화 잘 안 들린다.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전화를 받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자들이 전화를 하면 또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오늘 들고요. 알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예. 윤석열 전 총장 네. 아까 또 제가 전화를 했으니까 또 아, 다시 네네. 오는 걸 수도 있고요. 홍준표 의원이 오늘 아침에 또 국민의힘 뭐 초선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에 참석을 해서 강연을 했는데 말이죠. 이 자리도 기자들이 많이 찾아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질문을 했더니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을 염두에 둔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흠집 있는 후보 추대하게 되면 한 달도 안 돼서 끝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기자회견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못 봤습니다. 내 행사를 했기 때문에. 아, 예. 네.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들어가서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 됐죠? 그런데 윤 총장한테 가서 물어봐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러면 하나. 예. 이준석 대표가 당 내에서 좀 갈등이 일어나는 게 좀 적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갈등 없습니다. 그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국 정치사에서 경선이 당내 경선이 가장 치열했던 게 YS와 DJ의 경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경선이 2007년도 이명박 박근혜 경선입니다. 그때 경선 때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 한번 검색해 보시죠. 치열한 당내 상호 검증, 자질, 도덕성 그거 다 하고 난 뒤에 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초대에서 그 흠집이 난 사람이 본선에 들어가는 순간 요즘은 한 달 내에 그건 폭락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